아파트에서 이제 역사적인 걸 주로 다루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 철학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각이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괴물로 보이죠. 괴물. 이 괴물 앞에 놓여 있는 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금고이죠. 금고. 이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돈돈 하다가 괴물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물로 바뀌게 됐나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사기를 당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방법을 이 마음에 담아놓고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이외에는 어떤 남자하고도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법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사공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남녀가 차이도 없고 해서 반가우면 또 악수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면 마음에 담아놓은 그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구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아놓은 삶의 원리가 뭔가요? 바로 서양 유럽의 근세에 만들어진 철학사상입니다. 그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그 이 경제학이 나오고 정치학이 나오고 역사 뭐 하여간 교육 뭐 등등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론은 그 바탕에 서양 근세 철학이 깔려 있는데요. 그 서양 근세 철학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배경이 서양 기독교의 중세의 기독교를 부정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서양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제일 좋은 정치 제도가 뭐냐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 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서양 근세 철학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 그 선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나온 제도 중에 제일 좋다고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저는 선거 제도보다 더 나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거하면요 엉망이 됩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론이 이제 그 더 이상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철학적인 그런 그 이론이나 또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없어지면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람들의 삶의 바탕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세상은 몹시 혼란해집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망했다고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인비 같은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될 때, 떠날 때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한 개는 갖고 가자. 그게 뭔가? 대한민국의 교도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묘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길래 그런 말을 했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에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역사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 흐름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처럼 흘러가는데 이 흐름이 역사도 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요.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더워지는 계절은 양의 계절이고 추워지는 계절은 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은 그 음양으로 음양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도 이제 지금은 서양의 역사에 합류했는데요. 그 지구의 역사도 이 음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그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됐다가 양이 되었다가 음이 됐다 하는데요. 양은 마음이고요. 음은 몸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 역사로 보면요.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한 500년, 700년 이렇게 길게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또 한 몇백 년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설명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무지 걸리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오늘날 역사는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입니다.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는 몸에 제일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는 그 서로 경쟁을 하고 물질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으면 이제 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외로워지고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자꾸 외로워질수록 이제 친구도 없어지고요. 친구가 없어지면 이제 혼자 고립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친구하고 사귀질 않고 혼자 밥 먹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개하고 놀죠. 그래서 사람보다 개가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개가 할아버지보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이 잘 없는데요. 개 죽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사람이 싫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챙기는 시대에 그 아주 독특하게요. 몇천 년을 몸 챙기는 역사로 내려온 그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긴 역사 동안에 주로 몸을 챙기는 시대의 역사인데요. 오늘날 몸 챙기는 시대에 그 서양인들이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이 몸을 챙기다 보니까 일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음이 몸을 너무 챙기다가 몸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제대로 가려면 마음을 좋아하고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5000년간 그 이상 끊임없이 마음을 주로 챙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저 위에 마음을 챙기는 저 위에 흐르는 역사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을 챙겨야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한국인이 저 위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문화, 한국 예술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해답은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만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철학이 나와야 이제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 정신적인 철학이 있는데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의 철학이 나와서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해낼 것인가? 한국의 불교가 해낼 것인가? 한국의 유학이 해낼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의 유학의 예를 들면 공자, 맹자 사상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진 왜곡된 내용들이 유학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면 삼강, 오륜이 제일 중심인데요. 삼강이라는 것은 공자, 맹자 철학과 반대되는 철학입니다. 충신불사 이군, 이거 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자, 맹자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학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서 한국에 있는 유학이 이 세계를 움직일 철학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렵겠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불교도 기독교도 많이 왜곡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왜곡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공자의 사상이나 석가의 사상이나 예수의 사상을 우리가 그거를 도려내면 어떨까? 그것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가 설명한 철학은 그 당시에 필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위대한 분들이 오늘날 다시 태어나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날에 맞는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구세주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길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성인들이 위대한 철학을 만든 바탕이 있는데요. 그 바탕이 뭐냐? 바로 그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혹시 자연의 섭리를 설명해 놓은 뭔가가 없을까? 그것이 있다면 그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오늘에 필요한 세계를 이끌어갈 철학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세계를 이끌어갈 철학의 바탕이 되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그 철학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대한민국을 살릴 철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망가진 지구를 살리는 세계의 위대한 철학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아마도 환단고기는 제가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일 뿐만 아니고 지구의 보물 중에 보물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단고기에 어떤 것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최치원 선생이 우리나라 고유의 아주 옛날에 그 현묘한 도가 있다. 그 현묘한 도는 유교, 불교, 노장 철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유교, 불교, 노장 철학을, 노장 철학이 나온 뒤에 한국의 현묘한 도가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 먼저 있었던 한국의 현묘한 도가 후대에 나온 그 철학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의 앞에 있는 요 나무가,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 느티나무인가 그렇던데요. 그래서 제가 세 그루인가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요 땅 밑에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요. 흙을 갖다가 도두는 바람에 새 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그루의 나무는 뿌리에서 나온 거니까 뿌리는 먼저 있었지만 이 새 그루의 나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철학이 이 바로 한국 고대에 있었던 현묘지도일 텐데요. 그 현묘지도가 뭔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환단고기에 당군세기에 설명한 천부경 삼일신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후대에 그 태백일사에 들어있는데요. 당군세기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 삼일신고와 그리고 단군의 훈시와 그리고 을보록 선생의 철학, 이 철학들이 바로 현묘지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필요한 철학을 만들어내면 이제 한류 문화를 이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철학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철학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방법을,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철학으로 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철학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한국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할 것이고요. 또 교육을 할 것이고 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이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그 K-철학, 저는 K-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데요. K-철학이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 요 현재에서 이 다양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종점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예, 그런 종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모두 다 종점, 죽음으로 끝나는 종점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살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요. 죽어서 갖고 갈 거 없지 않느냐. 다 쓰고 가자. 이래서 이제 써죽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쓰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다, 먹을 거 다 먹고 죽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구경할 때 다 구경하고 죽자. 뭐 별 연구를 다 합니다. 죽을 때까지 뭐 상속을 안 해주고 끝까지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웰다잉 운동을 한다고 해서요. 뭐 관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아무리 별 걸 다 하더라도 예, 잘 죽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늙고 병들어서 불행으로 끝나는 길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그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죽으러 가는 이 길이 아니고요. 그 여기서 반대로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반대로 가면 어떤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어머니의 자궁이 있죠.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천국이고 그 기독교로 말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극락입니다. 바로 하나인 본질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본질의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천부경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은 책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이 삼일신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 속에 길에서의 정치가 아니고 이 하나인 본질로 돌아가는 정치, 이 하나인 본질은 천부경을 읽어보면요. 생사가 없습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 영생의 세계이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 불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래의 하나인 본질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정치가 단군이 말한 정치 철학이고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교육이 그 을보록 선생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들을 우리가 오늘날 필요하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면 이제 한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철학으로, K-철학으로 살자. 그래야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특히 서양에서 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이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K-철학을 이제 알고 K-철학으로 살다 보면 K-철학에 맞는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환단고기에는 유사일에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화백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화백 제도와 유사한 그런 정치 이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도 이제 새로운 정치가 혼란하지 않은 정치가 나올 것이고 교육도 그런 교육이 나올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엄청나게 살기 좋은 그런 극락이 에덴 동산이 또 대동사회가 요순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K-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K-철학이 그 뿌리를 K-철학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환단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케이츠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그 사명이다,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2시간은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줄거리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은 가장 위대한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될 텐데,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 희망을 갖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마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